주신 어른들께서 너무나 존경스러웠고 그 인내를 우리 젊은이들이 배워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문정인이 김정은이 이복형을 암살하는 등 나쁜 일을 했지만 북한을 사악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기사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였으나 사악하지는 않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또한 문 특보는 북한 인권 문제도 메가폰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풀려고 하면 북한이 이를 적대적 행위로 간주해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자유도 없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나가는 북한 동포에 대해서는 항고하고 북한 독재자의 비인화 박출하는 것 아닙니까? 현 정부는 노선을 똑바로 하십시오. 우리 민족끼리 자주 평화 통일이라고요? 북한은 하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독재 집단과 착취당하는 주민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까?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같은 민족을 살인하는 독재자도 한국인의 얼굴을 가지고 한국말을 쓰면 우리 민족입니까? 문 정부는 당신들의 방북 때 수시간 걸어와 길바닥에서 강제로 환영하는 척 연기해야 했던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독재자의 초상에 먼지를 털지 않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그들 앞에 사죄하십시오. 탈북에 실패해 수용소에 끌려와 임산부 강제 낙태, 영아 살인, 공개 처형 등으로 백성들의 눈에 피눈물하게 난 자들을 법으로 심판하십시오. 더 이상 누구도 그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정부는 대놓고 북한 미화와 숭배에도 모자라 북한 인권 해방을 외치고 현 정부의 국가 붕괴 작전인 차별금지법과 NAP를 막장사 반대해왔던 애써 기도운동이라는 선교단체를 한겨레를 이용해 가짜뉴스로 매도하여 박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2억을 투자해 창간을 도운 신문인 한겨레는 애써가 동성애가 유해하고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동성애 독재, 난민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극우 기독교 단체의 가짜뉴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심지어 에스더의 대표가 부정한 자금을 받았다는 가짜뉴스까지 직접 생산하는 악마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겨레야말로 가짜뉴스 공장 아닙니까? 떳떳하시면 왜 에스더의 공개 토론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까? 당장 공개 토론에서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을 가리십시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 정권의 나팔수인 한겨레의 기자들은 마약과 살인 혐의를 가진 범죄자들입니다. 그렇게 깨끗한 척, 적폐청산을 외치던 당신들은 더한 범죄자와 내통하는 범죄 집단입니다. 민족살인마 김정은을 변호하고 선을 외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당신들은 절대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역사 앞에서 당신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악이 무너지고 북한 동포가 해방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우리의 입을 막으려 해도 우리는 오늘도 외칩니다. 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북한 동포 외면하는 문정부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언론 탄압, 가짜뉴스, 한겨레는 폐가 나라! 폐가 나라!